여러분, 또리의 첫 산책입니다. 일단은 산책이 맞고요. 이야기 엎드려 있지만 이건 산책입니다. 오늘은 이거 또리를 움직인다. 한번 데리고 나와봤어요. 날씨가 좋아가지고. 역시나 밖에 나오니까 더 귀엽네요. 또리 가고 싶은 대로 가봐. 나한테 잡혀있지만. 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네, 또리가. 또리? 또리 무서워? 너 다리. 인어야? 다리 어디 갔어? 제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라고 해서 켰는데 바로 또 눕는 클라스. 움직인다. 또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몸에 줄을 채우더니 밖에 꺼내놨어. 드디어 움직이는 또리. 이 내가 얘를 데리고 댕긴 게 아니라 얘가 가는 곳에 내가 맞춰야 되네. 안 움직이니까. 오, 벌레를 보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, 또리가. 꽃이 신기해.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기분 좋아 보이죠? 뭔가 제가 강제로 끌어당기면 애가 산책에 거부감을 느낄까봐 그냥 둘 건데, 와, 근데 그걸 건 더러워.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고양이. 아이고, 얘가 줄이 짧으니까 어디로 돌진하려 그러면 제 손에 팍, 여기에 팍 걸리거든요. 이거 이렇게 안 잡고 있었으면 빠져서 얘 사라졌겠다. 꽉 잡고 있어야 돼요, 여러분. 갑자기 튀어나가면 줄을 놓칠 수도 있겠어. 이게 여기서 놓치면 요번 생에서는 못 봐요. 움직이는 저 나뭇잎에 반응했어요. 바깥에 있던 고양이들한테는 저 아무것도 아닌 이것들이 우리 또리한테는 얼마나 새롭고 신기하겠어요. 가능한 한 많은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. 풀이 신기한가 봐요. 근데 그거 안 씹었으면 좋겠는데, 또리야?